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주자, 특히나 락음악을 사랑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꿈과 같은 앰프죠. 그렇죠. 메사북이. 그렇습니다. 메사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사의 페달은 다양한 수상 경력이 빛나는 마크5 전설적인 듀얼 및 트리플 렉티파이어와 새로운 빈티지 보이스드 제품인 필모와 캘리포니아 트위드를 만든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라고 하네요. 강력한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스펙트럼을 적용하여 새로운 핸드메이드 드라이브 페달 3종이 출시가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두 종을 연속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이나플렉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플렉스는 클래식 크런치와 70년대 록 사운드를 넘어서는 미드게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만져질 듯한 느낌의 다재다능하고 폭넓은 게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싱글 코일 픽업이나 험버커 어디에서든 클래시컬한 사운드로 빛나는 사운드를 연출하며 공격적인 리핑 하모닉 엣지 사운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인 컨트롤 하단에는 크런치한 리듬 사운드로 가득 차 있으며 두텁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중심으로 연주자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준비를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쭉 읽어보니까 뭔가 가득 차 있다. 네. 계속해서 가득 차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네. 뭐 메사 앰프의 드라이브 사운드, 뭐 드라이브 사운드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아득히 넘어선 이 하이게인 사운드는 이미 정평이 맞습니다. 나 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연주자들이 사랑하는 사운드임은 분명합니다. 그 사운드를 기반으로 이 메사 무기에도 굉장히 빈티지한 라인부터 모던한 라인까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넓힌 페달들이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와 같은 역할을 하며 고음역이 살아있는 스파클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이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펙터를 뒷커버를 열어서 플레이트 하단에 딥스위치가 있대요. 그래서 선택 변경 가능한 EQ를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뒤에 있는 EQ는 건드리지 않고 앞에 있는 노브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기타도 레스폴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변한 듯한 느낌. 이게 그러니까, 페달을 건 느낌이 안 나요. 맞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은총 씨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이브 페달들은 뭐랄까 이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드라이브 이펙터 성향을 가진 이펙터들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앰프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딱 잘라서 메사보다는 약간 브릿 티쉬 계열에 가까운 사운드를 좀 더 연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쨌든 앰프 게인 사운드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메사의 이펙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게인을 한번 많이 높여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메사는 또
그렇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뭐랄까 힘이 넘치고요. 네. 아 요즘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기운이 줄줄 빠지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고 태풍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에는 지금 비가 네.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고향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후에도 또 하나의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또 발생됐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오는 거 이 코로나라도 다 싫고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냐? 시원시원합니다. 네. 사운드가 후끈후끈하고요. 시원시원합니다. 뭔가 이 뭔가 굉장히 이 뭐 표현하자면 약간 시원한 모래바람 같은 크로커다일 느낌이 네. 확 드는 사운드네요. 저희가 프레젠스 노브를 한번 네. 조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네요, 남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냥 다 12시에 뒀을 때 이 뭐랄까 약간 후끈하다 정도 느낌이었다면 개인을 높이고 프레젠스를 높일수록 매사는 매사다. 네. 그 돌망치로 네. 그 오한마로 막 때려 맞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압력 자체가 실제로 이 영상에는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사운드는 그 앰프 게인 사운드 그대로거든요. 정말로 이 정말 엄청난 음악감과 이 밀도감을 자랑하는 이펙터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약간 게인을 줄이고 했을 때는 뭔가 이 미들 쪽이 살짝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 프레젠스 노브를 올리고 게인을 높이면서 이 톤 사이사이 이 드라이브 사이사이에 빈틈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반대로 저희가 프레젠스 노브도 좀 낮춰보고요. 게인을 많이 깎아서 네. 멜로한 톤도 날지 좋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다양한 영상도 봤고요. 공부를 하면서
좀 때가 어느 때인데 배상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 취향도 아니고 연주자들이 많은 연주자들이 물론 아직도 이 메사북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운드를 들으면서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 가장 신뢰감을 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라면 소리가 좋은 이펙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듦새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 약간 뭐지 이렇게 완성도가 이렇게 마감해서 떨어지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메사북에 새로 나온 다이나플렉스 같은 경우는 만듦새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정도만 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걔는 12시에 두고 톤을 한번 깎아서 진짜 멜로우하다. 이 다재다능한 다 되네요. 페달이고요.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톤 하나, 어떤 톤 하나 버릴 게 없는 버릴 게 없네요, 진짜. 멋진 사운드를 연출해줬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다이나플렉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되겠습니다. 콩 100% 콩국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콩국수 집이 있어요. 그 진주에 가해가지고. 어, 알고 계시네요, 진짜. 나사. 네. 뭐 저기 충정로인가요? 뭐 네. 그쪽에도 있고 제가 자주 가는 데는 여의도인데 달라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긴 콩국수가 비싸요. 왜냐하면 진짜 100% 콩만 갈아가지고 밀도도 장난 아니고. 근데 그런 콩국수를 먹다가 일반 뭐 그냥 식당에서 콩국수 팝니다에서 먹으면은 물이 이제 그쵸 국수 이제 육수가 희벌건 하죠. 왜냐하면 뭐 제가 뭐 그 식당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00% 콩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우유랑 이런 걸 섞었겠죠. 뭐 아니면 뭐 두유라던가 뭐 이런 걸 썼을 확률이 높은데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메사부기가 우리가 뭐 하이게인 뭐 이런 뭔가 메탈의 전통성만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미지로 많이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메사부기가 클린톤도 원래 끝내주는 앰프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이 팬더 앰프와 마샬을 뒀을 때 이 세 번째 점이 되는 하나의 큰 점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드라이브 페달 이제 메사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리가 저도 사실 약간 선입견을 두고 출발했는데 다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고 그냥 콩 100%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열정에 다시 불씨를 지펴줄 단 하나의 페달 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메사북이 끌어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운드를 연출해줬고요. 연주자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쏟아부어줄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10.0, 9.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사실 더 높게 평가한 게 방금 마지막 톤입니다.
이게 뭐 개인 잘 나올 거는 예상했는데 저는 이거 사실 뭐 그냥 원래 메사북에 뭐 어렸을 때부터 락 좋아하시고 메탈 좋아하셨던 분들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음악 전공하시고 음악 좀 약간 기타 톤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거 직접 꼭 쳐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좋은 소리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메사북에서 제작이 되는 새로운 이펙터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